안 풀려. 가위 있니? 가위 있니? 농담이야 농담. 있어. 농담이야 농담. 그럼 가위를 잘라. 가위를 가지고 다녀? 고무줄인 거 아니에요? 맞아. 얘나 다 했어. 괜찮아. 라스베가스에서는 뭘 할 게 있지? 라스는 배팅? 배팅 말고는 없는 건가 아예? 카지노, 클럽, 분수쇼 뭐 이런 거 있지? 분수쇼 그래. 그리고 뭐 있죠? 라스 가면 그 라스에서 그랜드 투어 캐 아니, 그랜드 캐니언 투어 많이 해 해가지고 제가 해볼까요? 아 됐다. 다 됐구나. 헤헷. 자 이건 어 잠깐만 이거를 손톱으로. 조심하세요. 귀찮스. 짜라란. 어? 어 이거 뭐 기름이 확 배어나와 있는 거 보니까 맛있겠죠? 엄청 맛있을 것 같다. 오. 자. 과자 세트입니다. 어? 민초색은 뭐지? 드셔보세요. 아, 이거 약간 다 약간 그런 맛이에요. 뭐 땅콩, 흑임자 이런 추석 한식, 느낌으로. 한식 느낌이네. 어. 한과 느낌이네. 미니빵 세트. 약밥인가? 아니요. 파운드 케이크 같아. 드셔보세요. 하나씩. 약밥맛. 약밥맛 파운드 케이크. 이게 지금 두 개지? 네. 어, 아니 두 개다 쪼개야겠다. 2층으로 돼 있는 거 아니지? 혹시 뭐가 있니? 젓가락 같은 거 있나요? 어, 무슨 말이 있지? 항상 포크 있어, 포크. 포크! 그러면 일단 쿠키 하나 먹어볼게요. 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앞뒤가 다릅니다. 와, 이렇게 묻어나니? 아, 땅콩 샌드구나. 맞아, 고급 땅콩 샌드 맛이에요. 맛있죠? 맛있죠, 맛있죠. 돌려 일단 하나씩 드래. 아, 이거 정말 맛있다. 그렇죠. 안에 맛있죠? 땅콩 그 잼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그 샌드 부분이 너무 달면 좀 죄책감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쌉쌀한 맛이 있어서 그런지 맛있습니다. 죄책감이 덜합니다. 잠깐만. 아, 드세요, 드세요. 저는 많이 먹었어요. 땅콩 샌드 진짜 맛있어요. 먹었어? 못 먹었어? 아직. 네. 뭐가 땅콩 샌드야? 그, 그거. 아, 이게 땅콩이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얘니 먹었다? 응. 여기 넣어서 드세요, 오빠.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이건 이거 안 썼지? 네. 쪼개서 먹어야지. 응, 응, 그니까. 전수우 씨라고요? 아, 전화 온 게 전수우 씨. 아, 전화? 후수우 씨냐고, 후수. 애석하게도 02입니다. 떨어지죠, 가루 좀. 아, 그 정도구나. 다 용도가 이슈입니다. 다이어트 안 하냐고요? 이거 사람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건 없죠? 안 드셨어요. 아까 먹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생선도 안 먹었어. 어, 진짜 꼬르륵거려. 어떻게 배고프셨나 봐. 오빠 이거 든든하겠다. 이거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죠? 땅콩 샌드가. 그렇죠.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디저트에 대한 최고의 찬사 그거 아닐까? 달지 않다. 퓨전. 달지 않다. 맞아.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다. 보는 거에 비해서 하나도 안 달아요. 그래서 아주 담백합니다. 맛돌이. 돈가스의 외형을 가진 이것은 뭘까? 어, 이게 아, 뭐 맛이 기억이 안 난다. 이 밑에 거는 오란다 휘낭시에거든요. 아, 휘낭시에 맛이구나. 그렇죠. 이거 오란다 맛. 오란다. 후두둑 떨어질 거. 오란다. 돈가스가 생겼지만 휘낭시입니다. 여러분, 돈가스 아니고 오란다 맛입니다. 오빠 이거 드세요. 나눠. 아, 맛있어. 달달해. 단계 최고야. 뭐래? 뻔한 줄 알았어. 피디님 감기 걸리셨어요? 네, 재채기. 아니,
담요 들고 계시길래. 아, 그냥 여기가 추워서. 게스트들은 왜 다 덥다 그럴까? 돌봄서비스. 나도 먹어봐야지. 이, 이 세트를 더 살 걸 그랬네. 작을 거란 생각을 못했네. 아, 잘 먹었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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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나왔니? 신분증 나왔어? 아, 신분증이요? 아, 원래. 아, 안 바뀌, 아, 바뀐 거 아니지? 네, 네. 웬 신분증이요? 아, 사원증, 사원증. SBS는 그 소속 본부랑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바뀌어가지고 사원증이 많이 바뀌었거든. 편성 실이었다가 편성 본부였다가 스티커 제작 본부였다가 사장 직속이었다가. 바뀔 때마다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치. 그 밑에 써 있어야 되거든. 여기저기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부서라서. 하나 더 먹어야겠다. 더 드세요. 이게 하나 더. 사장님이셨어요? 그치. 사장님 건재하네요. 이거 진짜 맛있다. 멋있죠. 진짜 달지 맛있다. 않아요. 그래서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약간 식사빵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 여기 커피 곁들이면 끝나. 그러네. 이게 확, 확 달면 많이 못 먹네. 물론 달아도 많이 먹습니다. 달면 단대로 또 맛있지. 그럼. 진짜 맛있다. 다 똑딱할 수 있을 것 같아. 먹고 있니? 아니요. 다 먹었어? 오. 아니 하나밖에 못 드셨어 지금. 돌려야 되나? 밥을 먹었다고? 밥은 밥이고 디저트는 디저트. 나랑 의사소통 전혀 안 돼. 근데 7시에도 들으시는 거 진짜 짱이다. 시간이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냥 좋은 시간이지.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베이비시터.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단발로 언제 돌아오냐고요? 좀 길러보려고요. 지금 애매하죠 진짜. 많이 자라지 않았어요? 전보다? 그러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길어졌네. 저 처음 왔을 때 영상 보면 빨리 길어지는구나. 응. 머리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넉 살 전. 모자 쓰고 약간 그 뭐랄까 튜닝 그래서 그런지 순간 넉살인 줄. 그러니까 오늘 약간 옷도 티셔츠도 넉살 옷과 많이 입을 법한. 넉살 룩. 맞아요. 넉지형입니다. 모자 쓰고 온 사람한테 모자 벗으라고 계속 그래. 학교야? 에이, 모자 벗어. 계속 얼굴 안 보여요. 모자 벗으세요. 다음 주에 얼굴 모자, 준비할 저기, 때 봤을 모자 벗. 무슨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계속 모자 벗어. 모자 벗어? 안경 벗어. 실내에서 벗어. 모자를 써? 벗으란 말이야. 보면 쓰라고? 다음 주엔 벗고 볼게요. 다음 주 추석이잖아, 그죠? 네. 못 벗을 수도 있겠다.
명절 통통. 아 추석에 어떻게 되지 게스트들이? 누구 누구 오세요? 아 잠깐만, 아 제대로 안 봤구나. 아 다 그 채워진 그대로? 게 있는데 아직 안 채워진 게. 두 번째 버전 보이니? 아직 안 보냈어. 지금 보낼게. 두 번째 버전? 추석인데 게스트들 다 그대로? 네. 뭔 좀 만행이다 그지? 갑질이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뿔렸지? 월화수를 다 생방하는 것도 DJ에 대한 갑질이고 그지? 아니 이렇게 된 무휴일 그지? 무휴일에 정영국 김지영 지혜 그대로 다 나와. 아니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정한 건 아니었어요. 연휴는 일이지. 추가수당 있나요라고. 연휴는 라디오 같이 일하는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쏠렸지? 그때 뭔가를 선택했었는데. 아 설날에 생방을 해야 됐고. 설날이요? 네, 아니, 추석날. 당일은 어. 이제 교통 특집이라서. 그리고 주윤이 생방 못했고 야 추석 마지막 날 마피아 게임을 두 판을 녹음을 넣나? 진짜 이거는 가장 빡센 목요일을 휴일에? 근데 왜 목요일날 왜 생방을 못했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뭐지? 마음대로 한 건 아니지. 우리도 월화수에 하기 몰라서 연휴를 다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연휴에 모두 다 일하는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직장인 때도 전일 일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유가 확실해. 야. 이유 없이 이렇게 짤 리가 없어. 다 부르네 그지? 응? 지혜 예인도 부르고 넉살도 다 부르고 불러. 지혜은 김지영 정용국 다 불러. 고정 게스트. 이거 거의 벌써 체벌이야 체벌. 그리고 열받게 목요일 금요일엔 방송이 없어. 추석 딱 끝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넉살은 좋겠다 근데. 유부남이니까 우리가 부르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왜 이랬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난 회사 다닐 때도 또 막 싱글이라고 일하라 그러고. 지금도 싱글이니까 일하셔야지. 어차피 집에서 게임만을 할 건데. 그러니까 싱글이라서 일하는 목적은 다른 그 유부분들이 이제 어디 집안에 가셔야 가니까. 되니까 대신해라라는 논리가 초창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내 대신 누가 그냥 해야 할 뿐. 여기에 유부가 어딨어? 어 여기 다 그러네. 부터 갈까요? 좋아요. 어, 그래. 이거 그럼 완전이네 이거. 아쉬워하시네. 더 드세요 오빠. 그래서 포크는 버리지 않고 올려놨어. 올림픽대로 오다 보니까 경성 스캔들 2가 나오던데. 오. 케이컨텐츠 좀 사랑해. 한재민 씨 나오는? 그거 응? 원에 한재민 씨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데? 한소희 씨. 단단히 잘못 알았어. 경성 스캔들이에요 그건. 내가 뭐라 그랬니? 아 그쵸? 스캔들. 경성 스캔들은 내가 경성 스캔들이라 그랬어? 네. 한재민 나오는 경성 크리처. 맞죠? 아 뭐야? 말이 헛나왔구나. 케이컨텐츠 좀 똑바로 좀 알았어. 케이컨텐츠 아 저번과 생각나. 게이콘텐츠 좀 관심 좀 가지시죠? 경성 크리처잖아 멍청아. 아 너무 웃기네. 윤대엽 됐네. 화요일입니다. 숙보 연차 이틀 있으면 9일 휴가 10명 중 6명
올 추석엔 장거리 여행 갈 것.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럼블피쉬의 아이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연차 이틀 쓰면 9일 휴가, 10명 중 6명, 올 추석엔 장거리 여행 갈 것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배태는 월화수, 휴일 모두 생방송과 생녹방까지 그러니까 정상 영업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명절에 일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 편이고 또 SBS 재직 시절에도 이제 싱글들이 좀 일하는 그런 근무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근무를 좀 많이 했고 또 배텐도 꽤 했는데 이번 거는 좀 세네요. 그죠? 월화수가 사실 핵심 휴일인데 월화수에 모두 정상 방송에다가 녹음까지. 그래서 고정 게스트들이 모두 그대로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김지영 씨 그리고 정용국, 지혜은, 지혜 예은 그리고 예인 그리고 넉살까지 심지어 마피아 게임 게스트들까지 와야 돼서 뭐 이딴 라디오가 있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들을 모두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배텐 명절 이렇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시청 계획 잘 세워놓고 접속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설문조사 한 거 봤더니 추석 연휴에 여행을 간다는 사람이 63%나 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연차를 앞뒤로 붙이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는 여행 가기 딱 좋은 때거든요. 여행을 가든 방송을 하든 제사를 지내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연휴가 많이 없으니까 이럴 때 계획 잘 세우셔서 알찬 연휴를 보내시고요. 자, 오늘은 삐끼삐끼로 지난 한 주 화제의 인물이 된 김지영 씨와 케미도 맞춰보고 고민 결정도 해드리는 시간,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할 거고요.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말머리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말머리 결정 달고 보내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영 씨의 비방용 멘트들 전부 챙겨보고 싶은 분들은 배텐 생록방 시간에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번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그리선아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3940님. 편의점 알바하면서 상품 재고 조사하는 게 제일 지겨웠는데요. 카페 알바로 직종 변경했는데 여기서도 매일 재고 조사를 시키네요. 그냥 알바를 관두고 싶어요. 경력에다가 뭐 그런 거 쓰셨던 거 아니에요? 약간 뻥튀기 하면서 뭐 재고조사 관련 일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카페나 편의점이나 그런 아르바이트 일은 재고는 보통 기본적으로 조사하게 되지 않나요? 저도 일할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2939님, 1년 전부터 갖고 싶어서 벼르던 게임기를 한 대 샀습니다. 세상을 가진 기분이에요. 배영도 풀땡 샀을 때 이런 기분이셨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게임기를 진짜 사고 싶었던 어린 시절에는 정말 너무 비싸서 부모님을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사주셨고 이제 제 돈으로 사게 됐는데 근데 그 맛이 안 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간절하게 너무 갖고 싶다 했을 때 그때 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사니까 그냥 집에 와서 적당한 곳에 모셔놓고 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이제 다음에 또 축구 게임이 새로 제 목소리 있는 게 출시되면 이제 해야죠. 9월에 나옵니다. 김은호님, 한 살 두 살 나이 먹으니까 정수리 라인이 비는 것 같아서 파마를 했어요. 동네 아무 미용실에나 들어가서 머리를 볶았더니 한 마리의 푸들이 됐네요. 그녀. 자,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미리미리 관리하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은데 아주 젊은 분들도 뭐 약을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예,
파마하면 더 빠진다라고 하신 분 있고. 참 못되게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아서 그죠? 머리 얘기는 웬만하면 사연 보내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마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베텐에서 유일하게 지켜주는 사연. 탈모 사연이죠. 예.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너무해. 너무하다고? 추석에 고향 가는 길, 기차를 탈지 버스를 탈지 직접 운전해서 갈지 추석 선물로 소고기를 드릴지 건강식품 드릴지 용돈을 드릴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 명절에 고향 가면 인기 만점 예약. 용돈 많이 챙겨줄 것 같은 성공한 사촌 누나 스타일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함께 하시지만 네. 다음 주에 추석 연휴에 그렇죠. 생방송에 출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좋다 싫다? 아하 좋습니다. 아하 좋다. 좋죠 좋죠. 예. 근데 저는 옛날부터 명절에 일할 팔자인가 봐요. 아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승무원일 때는 스케줄 근무니까 나가 있을 때가 훨씬 많았고. 아 그러네 진짜 생각하니까 승무원이나 항공사들은 오히려 그때가 대목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말 명절 때 가족들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명절 문화가 있나요? 뭐 하시는 게? 명절 문화요? 네. 저희 집안의 문화 말씀이에요. 네네. 좀 많이 모이는 편이긴 하거든요, 가족들이. 의정부로 모이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으로? 아, 할머니 댁으로 모이는데 할머니 댁은 여긴 아니고 파주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외갓 댁은 진짜 다 모이는데 예예. 가족 수가 진짜 많아요. 대가족이구나. 네,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주고 음식을 다 같이 하시고 제사 지내시고? 그쵸. 그냥 굉장히 정석. 그러면 좀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셨겠네요, 어릴 때부터? 안 했다는 얘기네요. 썩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저는 뒷처리를 좀 많이 했어요. 먹는 뒷처리? 아, 설거지 쪽으로. 먹는 뒷처리도 열심히 하고 먹었으면 움직이자 해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아, 하고. 그런 식으로. 네. 야, 그렇구나. 사실 명절 문화가 있는 집들 이렇게 보면은 좀 저는 뭐 부러울 때도 있고 예, 그러면서 힘들어 보일 때도 있고 그렇군요. 아하. 아, 배디님은 그런 거 따로 없으세요? 저희는 명절 문화 아예 없는 예, 우와, 그런 곳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자, 아무튼 네. 근데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그런 뭐 출연했던 것들, 뭐 하트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네요. 은근히 많이 하세요. 그죠? 진짜. 그럼 이번에는 베텐 얘기를 좀 하실 수도 있겠네요. 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삐끼삐끼 영상이 또 얼마 전에 기사까지 났기 때문에. 기사가 났어요? 네. 기사 우와, 났어요. 진짜? 기사 즉시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퍼가신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또 춤을 추셔야죠. 할머니가 지영아 그거 뭐냐 한번 보여다오 이러시면 보여다오 싫어요 할머니 그러실 거예요? 그럴 순 없죠. 여사님처럼 그러니까. 한번 또 쳐드려야죠. 그렇죠. 네, 예. 아무래도 여사님의 댄스니까 좀. 틀어드려도 되고 예. 챌린지 완벽 소화 깜찍 춤 실력 눈길 진짜 예뻐. 굉장히 예쁘게 써주셨네요 기사를. 그럼요. 와 예. 누구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혹시 뭐 주변 반응은 없었습니까? 주변에서 다 반응이 당연히 있었죠. 막 저한테 보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박자감을 아사갔냐. 그러니까 뭔가 묘해요. 그죠? 그러니까 묘하게 너무 못한다. 묘하게 너무 킹 받는다. 뭔가 바이브가. 그러니까. 예. 이유가 뭔지 뾰족히 모르겠다. 네,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혹시 안 보신 분들 빠질까봐 저희가 저인망으로 이렇게 또 한번 보시라고 네. 땡스타그램에도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영상 한번 봤는데 너무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신경 안 쓰던 사이에 항상 이제 베텐 카메라로 이제 정면만 보다가 약간 삐끼삐끼 춤이라는 게 옆면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통을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로 보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뚱뚱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네.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뭐 예. 운두가 두터우면 좋은 거죠. 뭐가 두터워요? 운두. 운두라지 운두라. 않아요 이거? 아, 이 빵을 운두라 그러는군요. 좋은 용어 배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리뷰네컷 거기에 이제 쇼폼 강자 시아지우 씨가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예, 그분이랑 같이 쇼폼도 찍으시고 이러면 네, 네.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러게요. 새로 배운 거 뭐 있습니까? 저 그거 해봤어요. 그 이머전시 챌린지. 이머전시 그거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예, 노래가 없으면 할 수 없어가지고 아니 노래가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노래 바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발. 이머전시 챌린지. 아니. 어, 요즘 핫한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우, 하셨다는 거면 지우님이 매번 챌린지를 준비를 해오시는데 예, 진짜 예. 다들 약간 이런 거랑 거리가 멀거든요. 거기 은혜 언니랑 저랑 윤지 언니, NS 윤지 언니 나오는데 다들 지우님 덕분에 아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 여러분 잘 찾아보시고요. 어, 요즘 또 땡튜브 보면은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셀카로 영상을 좀 찍으시는데 그쵸, 그쵸.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이게 확실히 적응이 되나 봐요. 옛날엔 진짜 너무 어색해가지고 초점 다 흔들리고 이랬거든요. 네네. 이젠 진짜 약간 보면서 친구랑 얘기하듯이 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점점 커지는 채널 여러분도 구독 해주시고요. 자, 구독해주세요. 김영민님, 아, 지영님이 뉴욕에서 베디 선물 사온 모자 별로라고 넉살이 디스한 거 들었나요? 죽일 건가요? 라고. 와 진짜 언제요? 예, 바로 언제요? 얼마 전에. 자 우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른 모자도 정말 형편없는데 자꾸만 이거 자꾸만 이상한 욕심을 낸다. 이 모자 말이죠. 재질이 도대체 비닐입니까? 천연인가? 네,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더 한번 평가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뉴욕도 예, 예. 뭔가 모르겠어요 전혀 방수기가 방수기도 있는 것 같고 묘한 재질의 그 모자는 진짜 미쳤다. 아직 날이 더워요. 땀이 안 빠져 저 재질. 너무 내가 한 걸 할걸요. 예. 와 이거 진짜 센 탈루라. 더군다나 그 게스트들이 와 있는 앞에서 이 모자 제가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쓰고 왔거든요. 와 진짜 극딜이란 예. 게 이런 거네요. 넉살이 진짜 극딜을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거의 당장 나가면서 버리라는 수준으로 찢어버려라. 비밀입니까 예. 뭡니까? 뉴욕도 어떻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날 이종범 작가도 네. 이 모자 품평하기를 진짜? 극불호다. 왜요? 극불호라고. 그냥. 그리고 선물로 누가 주면 안 쓰고 절대 쓰고 안 다니고 그냥 집에 버려두겠다. 와, 그 정도라고요? 아니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이거 미국에서 온 모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예쁜 모자입니다. 어떻게 둘 다 죽일 건가요? 죽여야죠. 그렇죠. 너 되게 이거 되게 속상하네. 네. 이 탈룰라 발언들을. 하나님 오늘 두 명 갑니다. 라고 하십니까? 두 명 보내겠습니다. 예. 유부남들 뒤가 없네라고 하십니까? 더블킬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모자 얘기를 안 꺼냈는데 두 분 다 그냥 스스로 꺼내신 거예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대박이다. 시작이,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되냐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예? 이 정도로 극딜이면. 진짜 극딜이다. 넉살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그러니까, 모자 품평. 제가 이제 모초킹이라고 불리니까 그걸 게스트들 앞에서 어떻게든 망신을 주려고 지금 쓴 모자도 진짜, 최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알게 되셨나요? 나중에 얘기했죠. 뭐래요? 나중에 또 그렇게 그러지 미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인성이 예, 보입니다. 인성. 네. 자, 다음 그 회식 때 한번 좋아요, 엎드리고 네. 있으라고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어떻게 죽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전 갑니다. 예. 아, 그래? 디스전으로 갈까요, 그러면? 그럼요. 준비해서 가요. 넉살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그 머리털이 그게 뭐예요? 아, 좀 에센스 좀 사다 드릴까요? 자. 네. 이종범의 수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더 슬픈 건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수염난 어떤 인간. 수염에 있었나? 수염난 어떤 인간, 그죠? 제가 예. 무슨 그 기행종 기억하듯이 그냥 수염만 난 어떤 크리처. 그죠? 얼굴을 다음에 미국 크리처. 잘 기억을 해야겠어요. 예, 털드보라고 하신 분 있고. 털드보. 그래요. 네. 자, 2630님. 김지영님은 나중에 더 떠서 데뷔작이 뭐냐는 질문 받으면 베테니라고 하실 건가요? 하트 시그널은 일반인 시절에 찍은 거고 방송인으로 데뷔한 건 베테니 맞죠? 라고. 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방송인으로 데뷔한 건 베텐이 맞죠. 그쵸? 아닌가? 근데 어쨌든 저라는 존재가 알려진 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받는 날이 오면 좋겠네. 그래요. 이런 네. 문자는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작진이 이악물고 여기 대본에 그렇죠. 인쇄해서 그죠? 늘 데뷔작이 뭐냐는 질문 받으면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도 미래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요. 무슨 수상 소감도 아니고. 네. 예. 둘 다 뭐 소중한 프로죠, 아주. 그래요. 자,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에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고요.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네네. 지난주는 퍼펙트 데이가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 맞았거든요. 네. 오늘 편안하게 리셋 상태로 시작할 텐데 퍼펙트 게임이 나오면 사실 저희도 무슨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페널티만 있고 리워드만 있는 그것을 곱씹으며 돌아갔거든요. 네. 아, 약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아하니 아, 피디님이랑 작가님들이 릴스를 찍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실력들이 또 어마무시하셔가지고 조끼조끼 네. 조끼.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 일단 뭐 청취자들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제작진이라도 형벌, 그죠? 제작진 페널티로 네. 3인방, 3인방 챌린지. 좋아요. 네, 브레멘 음악대 같은 느낌. 수요가 없더라도 저희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 수요 조사하지 않고 일단 공급을 하는 걸로. 자, 이번 주는 대강 결정 주제가 명절 고민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까 여쭤보긴 했지만 네. 보통 일하는 명절이 많았고 그렇죠. 이번에는 베텐 말고 또 일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베텐은 이긴 한데 어. 이게 월화수 중에 화요일이 콕 박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명절에 출근하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그냥 하루 빼는 느낌, 하루 나와서 근무한 느낌이었지만 그렇죠. 요즘은 다들 여행 가는 휴가 기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해보면 한 5일에서 6일 정도 휴가 기간인데 그리고 아까 뭐 연결하면 9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9일 휴가인데 하루를 나와서 일해라? 그 데미지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휴일은 또 월화수인데 화요일 당첨됐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뭐 하기도 웬만하고 그렇죠? 어딜 가기가 예. 굉장히 애매해요. 해외 갔다가 월요일에 돌아와야 되는. 그렇죠. 이틀이나 휴일이 남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면 너네도 못 가라는 제작진의 심보. 다 같이 가지 말자. 예. 그러면 그 뭐 나머지는 할머니 댁도 가시고 좀 친척들 만나시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근데 이번에 진짜 약간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본 집에서 조금 쉬려고 해요. 아, 엄마 아빠와 함께 네, 네. 좀 휴식을 집밥 먹으면서. 네, 오랜만에 본가에서 아주 속 편하게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충전은 되죠. 그게 네. 그거가 진짜 충전이 되는 네. 거고 나머지는 사실 에너지가 좀 쓰이잖아요. 꼭 명절 음식이 아니더라도 엄마 밥을 이렇게 먹고 좀 이렇게 확실히 편하게 누워 있는 느낌. 그죠?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예. 엄마 밥이 최고죠. 그렇죠. 어머니께서 요리를 잘하시나요? 엄마 요리 되게 잘하세요. 뭐가 주종목이세요? 엄마가 그 한중 일양 다 자격증 있으셔가지고 진짜 다 잘하세요. 한중 일 양식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자격증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역대 봤던 아는 사람 엄마 중에 최강이신데요? 아는 사람 엄마 중에 아 근데 또 그렇다고 막 다 해주시진 않는데 한식이 진짜 맛있어요. 와 되게 잘하세요 한식. 그랜드슬램 셰프시네요. 그러시구나. 이야. 제가 너무 옛날부터 먹기만 해가지고 저는 정말 양파도 못 썹니다. 양파도 못 썬다고요? 잘 못 썰어요. 한중일양 자격증 있으신 네, 어머니 그 어머니 밑에서? 밑에서 양파도 못 썬 딸이 탄생했어요. 이야. 네. 저도 그렇군요. 이제 배우면 잘하지 않을까요? 오, 대단하신데요. 네. 사람은 잘 썰잖아 라고 하시네요. 그치. 네. 이야. 어머니께서 한번 방송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엄마를 초청해서. 그 정도 네 가지 자격증 있는 사람 저 주변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예전에 마스터 셰프시고. 네. 예. 감이 좋으세요. 네. 자 그러면 볼까요? 명절 사연.
좋아요. 명절을 주제로 한번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신고은님, 추석엔 뭐니뭐니 해도 송편이 빠질 수 없잖아요. 저희 가족은 밤송편을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송편을 전부 밤송편으로만 살까요? 아니면 콩송편, 꿀송편 골고루 섞어진 걸 살까요? 밤송편, 모듬송편 어떤 게 좋을까요? 밤송편 대 모듬송편. 무슨 약간 그 내가 그린 기린 그림처럼 자꾸 꿀송편과 밤송편이 발음이 어렵네. 게슈탈크. 콩송편, 꿀송편, 밤송편, 모듬송편. 밤송편, 콩송편. 송편은 뭐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시고 떡 네. 종류도 좋아하시고. 너무 맛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콩송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맛있지 않나요? 아, 콩송편도 네. 좋아해요? 전 제일 좋아해요. 있구나.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깨송편이라는 압도적인 상품이 있는데 콩송편을 왜 같이 만들지? 그러니까 깨라는 진짜? 것을 만들 때 콩이라는 걸 뭐 그 같이 싸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신기해. 전에 이 그 콩 넣으면 그 특유의 퍽퍽함이 있잖아요. 씹을 때 물 먹어야지 넘어갈 것 같은 퍽퍽함. 그게 너무 좋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걸 40여 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빵도 약간 바게트 이런 그 호밀빵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퍽퍽해서. 아, 저도 빵은 그쪽을 좋아하는데 진짜? 콩송편은 그거랑은 전혀 다른 그런가요? 예. 아이고, 그렇구나. 사탄 들렸냐고. 사탄 들렸냐고. 그래서도 그런 느낌이에요. 사탄 들리지 않고서야 콩송편을 좋아하는. 그러면 깨와 콩송편이 있어요. 네. 1위가 콩이에요? 저는 콩송편. 깨보다 콩이라고요? 네. 진짜? 와. 오, 나 특이하구나. 사탄 들렸네. 말이 돼요? 어쩐지 콩송편은 늘 제가 먹어요. 남들이 안 먹더라고. 와.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는 밥도 콩밥이나 이런 걸 가장 좋아해서 엄마한테도 이번에 엄마 나 이번에 가면 콩밥 해주라고 했거든요. 콩밥을 해주는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콩밥은 저도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송편 안에 콩이 있다. 네. 자, 일단 골라보겠습니다. 밤송편은 그 생밤 맛인가요? 아니면 그 밤양갱 같은 그거가 안에 있는 건가요? 아, 사실 안 먹어보긴 했는데. 예. 뭐죠? 밤송편? 찐밤? 찐밤? 갈아 넣은 밤인가요? 아니면 그 밤 알갱이를 살려가지고 넣은 건가요? 갈아 넣은 게 아니라 그건 것 같아요. 생밤. 그 생밤. 삶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안에 넣은 거. 이야, 맛있겠다. 네네. 그 정도. 저희 또 먹을 거 얘기 나오니까 디테일을 살려서. 자, 밤송편 대 이제 콩, 꿀, 밤 뭐 이것저것 있는 모듬송편. 좋아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듬송편. 모듬 그렇죠. 이유가 혹시 콩이 있기 때문에? 콩송편이 쓰는 것은 모듬송편이니까. 맞아요. 진짜 저만 좋아하네. 전 이런 한국 사람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물론 일일이 다 물어본 전수조사를 하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낀 모든 사람들이 깨를 좋아하고 그래요? 네, 콩을 먹는 순간 아! 이러고 그 송편을 준비한 할머니나 어머니만 콩도 좀 먹어 이거지. 아, 진짜? 예. 저는 콩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좋아해요. 비지찌개, 뭐 두유, 뭐 이런 거나. 아, 그런 거는 뭐 콩밥이나 좋죠. 그런 거 좋죠. 응. 근데 깨송편이 있는데 콩송편이 1위다? 지금 송편 너무 들어서 진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와요. 진짜 네.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맞았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와, 이거. 아, 콩송편 진짜 맛있는데. 세계관이 무너졌다. 처음 봤어. 아, 진짜요? 예은이도? 예은이도 안 좋아해? 송편은 안 좋아해. 배부르니까. 예은이한테 먹어. 근데 하나를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에 있는 걸 선택할 수 있어. 밥을 먹었는데 왜 먹어요? 밤송편. 밤송편이 있나? 나 밤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니까요, 밤송편 궁금하다. 아, 약간 밤 안에 있는 게 덩어리로 들어가 있네. 아, 맛있겠다. 뭐 이거는 화는 날 것 같지 않은데 콩은 화가 나잖아. 진짜요? 그 이게 씹을수록 달고 맛있어요. 콩이 달달하잖아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이거는 맛있어 보인다. 이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콩 송편인데 이게 콩 송편이 이런 식으로 그 겉에 겉에서 식별할 수 있는 콩들이 박혀 있는 건 약간 백설기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요, 백설기 같잖아요.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씹을 때 우리가 깨를 기대하고 때 씹었는데 콩이 딱 나와버릴 때 깨 그 깨소금과 단물의 그 느낌이 깨소금이 아니라 깨랑 달콤한 게 쓱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콩이 으악. 난 골라 먹는데 너무 신기하다. 깨가 있어도 콩을 먹는다. 진짜 무조건 지뢰송편 복불복입니다. 입맛은 다양하구나. 그러게요. 저는 이게 고민의 여지가 있는 건지도 몰랐는데 진짜 다양하구나. 어릴 때 너무 할머니랑 가까워서 할머니가 콩 먹는 걸 이뻐하셔서 그게 혹시 몸에 뵌 거 아니야? 아 근데 저 옛날부터 친구들이 할매 입맛이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긴 했어요. 꼬순내 나는 음식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건 좋아할 수 있는데 이건 이해가 안 간다. 열린 할미.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할미 입맛이에요. 콩국수. 콩국수 미치죠. 너무 맛있죠. 아, 콩국수 좋죠. 청국장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요. 오. 근데 이런 거 다 좋아하시는데 또 콩송 그러니까 맛이 없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맛있는 거야. 뭐 있는데 콩송편을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린 항상 송편을 먹는다는 건 다섯 개만 먹어도 밥 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다섯 개 정도라고 보면 다섯 개를 다 깨로 먹고 싶은 마음인 거지. 양보할 수 없다. 깨부터 고르라 먹을 수 있다면 깨부터 먹고 한 다다음 날쯤 이제 콩도 먹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남았을 때 이제 좀 고민하게 그치. 되네. 다섯 개만 먹어야 되면 그래 그러실 수 있겠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요. 뭔가 게임 이론으로 내가 그치? 그런 슈레딩거. 아예 콩성편이 뭐. 아직까지 이렇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저처럼 매니아층이 두툼하다는 소리입니다. 두껍다는 소리. 진짜 이제 알았다. 먹는 사람이 있었어. 뭔가 슈레딩거. 게임에서 팬 꽝 뽑은 느낌이 들어서 콩성편을 더 싫어하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렇게까지 막 그 사실 애틋해하는 맛은 아니니까. 맞아. 아 뭐야 이래도 먹다가 맛있네. 하는 맛이지. 아 댓글에 보니까 그래도 콩송편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 이런 게 보이네요. 코밍아웃 하는 분들이 있네. 콩밍아웃 하는 분들이. 그러면 콩밍아웃 콩송편 여러분. 파가 은근 있었다는 것을 반콩송편 너무 깨송편파가 서슬퍼래가지고 말도 못하다가 그리고 아무도 그러니까. 안 물어봤어. 맞아, 모두가 맞아. 당연히 깨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면서 이 질문 처음 받아보네요 진짜. 여러분 수줍게 손 들어보세요 콩파. 콩송편은 콩지어도 거른다. 제로 송편 안 나오나? 왜냐면 너무 이제 당이 제로 많이 높으니까 드세요, 오빠? 제로는 좀 많이 먹다기보다 조금 편하게. 되게 슬픈 소식이 있는데 제가 비망 코드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게 제이든 퐁인가 제이슨 퐁인가 제이슨 퐁이었나 좀 세계적인 권위자가 쓴 책인데 제로도 똑같대요. 응? 뭐랑?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건 똑같아서 결과적으로 살이 찐다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당황하셨어? 불편한 오늘 많이 당황이 됐나? 불편한 진실.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 그렇습니다. 그 책이 그 뭐 이제 그 그건가? 일단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도 되는 그 책이야? 일단 거절을 희망하십니다. 신빙성이 있나? 제이슨 퐁? 제이슨 퐁인가? 잠깐만요. 펑이야? 코드. 퐁이야? 퐁이요. 펑? 퐁이? 퐁이란 이름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제이슨? 제이슨 펑. 중국 사람인가? 아 모르겠어요. 비만 코드. 팽을 얘기하는 거지. F-E-N-G. 그런 것 같아요. 제이슨 펑이네요. 펑. 제이슨 펑.
제이슨 뻥이라고 하시죠. 최종한 인슐 제이슨 뻥. 바로 제이슨 뻥으로 전락했어요. 비만은 인슐린 때문이다. 제이슨 펑. 이거 선물해 드릴까요? 이 책.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제로 많이 먹으면 똑같이 네, 힘들어요. 제목이 뭐라고? 비만 코드. 제목도 세네. 왜 모든 진실은 불편해야 되는 걸까? 편한 진실 없나? 편한 진실? 편한 진실. 아, 저도 제로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이 책 읽고 확실히 그것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편하게 먹을 땐 먹는 것 같아요. 설탕 들어간 거. 그럼 제로 중에 제로가 들어간 것 중에 좋은 건 사실 없다? 애석하게도 네, 모든 인공 감미료가 왜 그럴 수가 있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과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 혈당이 올라가지 않아도 인슐린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은 찐다. 2016년에 아 2014년에 눈이 좀 터지셨어 진짜. 2014년에 리우 아니 그 브라질 갔다가 10년 전이네. 그때 초록색 콜라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브라질이라고 초록색 콜라가 있어?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스테비아 콜라라고 써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설탕이 안 들어간 거라서 이거는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거야. 그런 콜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초록 콜라를 엄청 마셨는데 근데 10년 전인데도 진짜 스테비아 콜라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로 콜라가 안 나오던 시절이야. 그러고 10년이면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제로 콜라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 알아버렸지 뭐야. 아니 그 방송에서 제로 무슨 산처럼 쌓아놓고 드시길래 나중에 한번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됐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냥 편하게 차라리 초코칩쿠키 드셔도 되는데. 또 방송이니까. 아, 보란 듯이 더 먹은 것도 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끊기면 제로의 시대가 너무 바로 접히는 것 같은데. 제로 과자도 좀 나오고. 그렇죠. 제로 양파링 뭐 이런 거. 저도 믿고 싶지 제로 인성 뭐요. 정보를 굉장히 취사 선택하고 싶었지만 너무나 논리적인 책이어서. 제로우스. 혜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김지영 씨와 함께하는 대강 결정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명절 관련 사연입니다. 가볼까요? 좋아요. 박지은님. 41살 모쏠남,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진정한 베텔러입니다. 이번 추석은 혼자 있을 예정인데 그래도 집에서 명절 음식 만들면서 명절 기분을 내볼까요? 아니면 영화 보러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할까요? 집에 있는다? 아니면 영화관에 간다? 자, 숙연해지는 문자가 왔어요. 그러게요. 네, 저희가... 뭐 31살 못솔남입니다. 이러면 먼지나게 털어버리거든요. 41살 못솔남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진정한 베타입니다. 그 뭔가 진지하게 보내신 것 같아서. 네, 그런 네. 진지하시네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추석에 또 쓸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니야. 네, 그는 행복할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들어봅시다. 일단 네. 결정하고 들어볼까요? 네. 자, 집에 있는다, 영화관에 간다. 집에서는 지금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 뭐 명절 기분 낸다는 거죠. 그쵸? 네. 집, 영화관. 하나, 둘, 셋. 영화관! 아, 근데 본가도 아예 안 가시나 보네요. 아예 혼자 있으시나 보네요. 네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부모님이 뭐 지금거리 계시기도 한데 이제 아. 놓고 여행 가시는 거죠. 그렇죠. 우린 여행 간다 부부끼리. 어? 엄마, 아버지랑 우리 여행 간다 이렇게 하시고 본인은 혼자 지금 아, 남겨진 그렇구나. 겁니다. 네. 요즘은 부모님들이 여행을 정말 많이 가세요. 명절이 워낙 이제 문화도 바뀌어 오래가지고 휴일 붙여가지고 싹 떠나시는 분들 많거든요. 확실히 많이들 떠나시는 것 예. 같아요.
41살이신 거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약간 은퇴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딱 떠나신 거고 혼자 남은 거예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신가 봐요. 아니 아니에요. 예, 저희는 명절 문화가 아예 없어서. 예, 원래. 예.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자를 만나본 적 없는 진정한 베텐입니다. 베텐은 왜 여자를 만나보면 안 되죠? 편견이에요. 네. 예. 영화관 왜 고르셨어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성과 별개로 사람을 너무 안 만나면은 괜히 명절인데 다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화관에서 그래도 그 왁자지껄한 분위기 조금 느끼고 영화 한 편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 갈 것 같습니다. 좌우로는 이제 커플과 가족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혼자라도 가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오. 아, 집에서 볼까? 집에서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 명절 기분을 내본다. 어떤 걸 만들어 보면 좋을까요? 명절 음식 예. 음식 좀 하세요, 배디님은? 아니요, 저는 전혀 안 하세요. 예. 아, 명절 음식 제일 명절스러운 게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명절 추석 음식 월드컵을 했는데 아, 그래요? 잡채랑 각종 전이 이제 결승에서 만나서 아~ 잡채가 근소한 차이로 우승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왜요? 어, 전 전일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잡채가 아~ 이겼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근데 그 월드컵이 너무 저는 그 머리에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요? 그 이후에 잡채랑 전을 시켜서 먹었어요. 무려 두 번이나. 제 사는 곳에 근처에 반찬 가게들이 있어서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듬 전이랑 잡채를 딱 시켜가지고 먹었더니 베텐이 점해추를 해줬네요. 점해추 점해추. 예. 베디님 명절 점해추. 오기도 전에 명절 음식을 미리 해 먹 미리 그러니까. 먹었어요. 제로 잡채 없나요? 예. 아, 좋죠. 자, 근데 이제 이걸 굳이 만드는 것보다 손도 많이 가고. 부모님 세대도 난이도가 높은 음식이 명절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명절 음식을 시켜서 드시는 게 낫고. 근데 요즘에 진짜 잘 나와요. 그렇죠? 배달도 가능하고 뭐 마켓 땡땡 이런 데서도 명절 세트로 아예 팔거든요. 밀키트도. 그런 거를 해드시는 게 어떨까. 어, 저는 그 뭐 배달 메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온갖 게 배달이 다 되지만 이렇게 진짜? 반찬을 배달해주는 걸 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잡채, 됩니다. 모듬전 그리고 막 하나하나 다 넣어봤거든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김치 종류도 막 한 대여섯 가지가 있고 그 미역줄기 뭐 이런 거라 정말 집에서 집밥 먹어야만 나오는 그 밑반찬들 어, 있잖아요. 미역줄기도 있어요? 예. 와, 나 그거 진짜 좋아하는데. 예. 상세하게 또 했습니다. 아. K뷔페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식 뷔페. 예. 좋다. 확실히 1인 가구가 많아졌나 보네요. 그러니까. 예. 좋아요. 그리고, 하지만 영화관 그래도 바람 한번 쐬라. 네. 한번 그래도 분위기 한번 내자. 예. 명절에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죠. 원래 가족들이 이제 모였어도 집에서 보통 이제 뭐 특집 영화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 TV 보시는 분들도 많고 영화도 뭐 고를 게 많긴 하지만 바람은 한번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예. 어딘가 한번 나갔다 와서 환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추석 때 영화 많이 보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어, 저희 집은 원래 추석 때 영화관을 많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가족끼리 그나마 그래도 한번 뭐라도 하자 이러면 이제 영화를 보통 보고 맞아요. 예. 그거하고 바람처럼 서로 사라지죠. 집이 비어요. 아, 잘 가. 그래, 가. 그렇군요. 그렇죠. 두 개 맞았습니다. 네. 지금 퍼펙트 게임 분위기예요, 벌써. 아, 요즘 잘 맞네요. 예. 자, 이세영님. 이번 명절에 중고등학생인 조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 같이 시간을 보낼 겁니다. 코인 노래방을 갈까요? 같이 네컷 사진을 찍으러 갈까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나요? 뭘 해야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둘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만 고른다면요? 어. 코인 노래방 아니면 네컷 사진? 아, 이거 조금 고민된다. 중고등학생 조카들하고 다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일단 너무 싫으네요, 그죠? 그러게요. 아, 댓글에 돈만 주고 빠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만 빠지면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코노냐 내 컷이냐 네. 자 하나 둘 셋 내 컷 노래방 오 노래방을 간다 어 네 오 약간 네. 가무 쪽은 별로 아니 그러니까 춤은 별로인데 노래는 좋아요 아 제가 그러니까
춤을 못 추잖아요. 예. 그게 재밌잖아요. 아, 그걸 보여주고 더, 싶다. 그렇지, 그렇지. 더 막 추니까. 노래는 잘 하시나요? 노래도 썩 형편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재밌죠. 어허. 막 부르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 애창곡.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 저는 노래방 가면 다이나믹 듀오 노래 많이 불러요. 어떤 좀 불안하네요. 왜요? 어떤 노래? 다이나믹 듀오. 다듀오의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거죠? 왜 웃으시죠? 죽일 놈이냐고 하십니까? 아, 그런 거 말고 좀 신나는 거 많이 부르죠. 네. 죽일 놈이 딱 그 본인 노래네요, 그죠? 다듀오의 죽일 놈. 불꽃놀이 많이 불러요, 진짜. 아, 불꽃놀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이복스 킬러 안 부르냐고 하신 분 있고. 노래는 또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합니다. 네컷사진은 왜? 아, 네컷사진도 너무너무 좋긴 한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좀 같이 웃고 노래하고 이러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 네컷 고르셨어요? 저는 노래방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 진짜요? 예, 저는 노래방이라는 공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예. 춤을 혼자서 집에서 좀 추세요? 무슨 춤을 춰요, 제가? 안 추는데 그게 나온다고요? 아니, 춤. 난 당연히 추실 줄 알았는데? 상상해보세요. 제가 집에서 혼자 아니. 몸뚱이를 놀리고 있겠어요? 아니, 저는 소파에 누워있습니다, 그냥. 그 바이브가 다르다니까요. 왜 상상하게 했냐고, 지금. 안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타고나는데 거역하시다니. 집에서 혼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전혀 극과가 아니고 저는 집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아요. 진짜? 제가 있는 집에서는 발자국 소리랑 먹는 소리밖에 안 나요. 모든 오디오는 다 TV 쪽이나 뭐 컴퓨터 쪽에서 나오지. 예. 쿵쿵 쩝쩝. 좋아요. 아닙니다. 사진 찍고 그냥 빠진 게 맞지. 코인 노래방 가면 한 시간... 제가 노래방 싫어한 지론이 항상 그거예요. 가수 콘서트 가도 한 시간 정도 되면 힘들거든요. 아, 그치, 그치. 예, 근데 노래방은 보통 노래를 겁나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잖아요. 생쇼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생쇼방이죠. 힘들어요. 10분 정도만 하고 빠진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아, 예. 에너지를 뺏기시는구나. 그렇죠. 그 실력을 숨기시면서. 그렇군요. 예. 자, 하나 안 맞았고요. 김정진님 거. 네. 최근 술 먹고 살이 올라 덩치가 산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절주 중인데요. 저희 집은 명절에 할머니 댁에 친인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거든요. 절주 중이지만 모두 모인 명절에는 저도 분위기를 맞춰서 한 잔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대를 지켜서 끝까지 절주할까요? 아, 명절에 술 마신다 만다. 자, 가보겠습니다. 명절에 할머니 댁에 네. 친인척들 모였는데 자, 마신다 만다. 하나, 둘, 셋. 마신다. 아, 살은 딴 때 빼고 이럴 때 드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제일 많이 욕먹는 부분이에요. 예. 엄한 데서 찌고 왜 그러니까. 지금 안 먹냐? 아, 지금 뭐 다이어트 해야 돼서 뭐 안 먹고 아, 나 저는 빠지겠습니다. 뭐 이러면 이런 거를 먹고 너 혼자 먹지 좀 말라는 말을 맞아. 평생 너무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지금 먹어라. 네. 네. 친척들 다 같이 모였는데 분위기 잡치지 마시고. 잡치지 마시고. 예. 그럴 때는 한 잔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럴 때 마시면 또 재밌잖아요. 예. 덩치 산만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아, 저 그 다이어트 해야 돼가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속으로 다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 저처럼 생각할 거예요. 왜 다른 데서 먹고 지금은 안 먹어?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맞아요. 자, 다음 임두현님 거. 네. 누나가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올 설에 조카 몫이라고 5만 원을 강제로 강탈해 갔습니다. 작년에 출산을 하셔. 분명 추석에도 옹알이하는 조카를 안고 누나가 뒤에서 아기 목소리 내면서 땀돈 용돈 줬대요. 만 원은 싫어요. 5만 원 줬대요. 할 텐데 용돈을 줘야 할까요? 설에 줬으니까 주지 말까요? 조카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누나가 얄미워요. 용돈 준다. 만다. 아, 나도 모르게. 열받아요? 살짝 이입했어요 지금. 야, 아기를 내밀면서 용돈 주세요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느냐, 아니면 마느냐 가보겠습니다. 자, 용돈 준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오. 아, 근데 저도 고민하긴 했어요. 뭐? 만다로 만다? 할까? 만다. 어, 준다는 그냥 이게 순순히. 사실 어, 그러니까 5만 원이 뭐 크지만 크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 주려면 줄 수 있는데 사람 마음이 얄미우면 주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도 뭐 그렇게까지 그 하기 싫은 느낌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아기 목소리 내면서 땀돈 용돈 뜯대요. 이게 너무 열받네요. 만 원은 싫어요. 그러니까. 5만 원 뜯대요. 더군다나 지폐 색상도 고르고 있어요. 그렇네요. 뭔가 열받아요. 어, 나 만지고 싶다 갑자기. 네. 만다로 바꾸고 싶네요. 근데 이제 아예 안 주면 좀 그렇기 때문에 그죠? 어, 면전에서 거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제일 좋은 거는 미리 봉투에 뭔가 준비해 놓는 거죠. 우리 조카 안에 준비한 거, 이름 쓴 거. 이때는 안 주고 그냥 따로. 줬는데 그걸 열었는데 만 원짜리라고 5만 원 주세요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말고 5만 원 두대요 이러면요. 깜돈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요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삼촌 어디서 밑장팩이야? 아. 그럴 때는 정말 때는? 예. 진짜 주기 싫다. 그러네. 이게 본인은 사실 또 그 누나의 조카가 생길 가능성이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나는 성공했지만 임두현 씨 본인은 이걸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이 애매하잖아요. 그죠? 아, 또 네. 칼같이 회수하시네요. 네. 5만 원. 그리고 조카가 크면 이게 개시금이 됩니다. 아, 맞아요. 예. 영아일 때 5만 원을 줬는데 이제 한 5살, 6살, 7살 뭐 이렇게 약간 이 액수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그쵸. 때 그때 이제 출발 금액 자체가 오프닝 머니가 너무 높아요. 맞아요, 그들이. 맞아요. 예. 그렇죠. 기억을 할 즈음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예. 합니다. 의절이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의절. 예, 아무 말이나 그냥 채팅이라고 해요. 의절이 답이다. 예. 아, 좋아요. 자, 세 개 맞고 두 개 안 맞았습니다. 다음은요. 네, 3791님. 이번 추석 연휴에 형, 저, 그리고 어머니와 극장 나들이를 하려고요. 추석 연휴에 딱 나오는 재미보장, 베테랑2를 볼까요? 아니면 임영웅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극장을 가서 임영웅 공연 실황을 볼까요? 오, 오. 콘서트가 아니라? 네, 극장에서 보는 어. 공연 실황. 네. 실황. 베테랑2 대 임영웅 콘서트. 요즘 뭐 임영웅 씨의 콘서트 자체는 예매가 아예 거의 불가능처럼 그쵸. 느껴지는 벽이 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극장에서도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진짜. 거. 해외 클래식 공연 같은 것들도 극장에서 가끔 했거든요. 네. 이런 비슷하게 된 거죠. 대단하시네요. 자, 베테랑 2냐 임영웅 콘서트냐. 네. 하나, 둘, 셋. 베테랑 2. 그렇죠. 베테랑 본인이 몰라고 오죠. 네. 내가 임영 그 콘서트 에? 그게 아니라 베테랑 2를 더 보고 싶다. 아니 그래도 그 형과 저와 어머니가 시간을 셋이 쓰는데 한 명만 즐거우면 조금 아,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머니라는 이름을 한 표로 그냥 쳐버리는군요. 아니 뭐 어머니 아 근데 그렇죠. 무료지형이라고. 어, 그렇군요. 공리주의적 야, 사고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공리주의적으로 어머니가 희생해라. 아 그리고 사실 그게 의문이에요. 그 콘서트를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극장에서 봐도 그만큼의 퍼포먼스가 전달이 될까? 실감은 생각에. 당연히 덜 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녹화된 영상일 테니까. 아닌가? 공연 실황이면 녹화죠. 네, 라이브가 아니죠. 연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베테랑 2는 이제 그때 나오면 핫한 영화고 아마 이제 막 천만 영화 막 이런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으니까 핫 플레이스에 온 느낌을 또 어머니께서 가질 수가 있고 임영웅은 이제 말씀이라도 그렇게 드리는 거죠. 나중에 꼭 예매해 드릴게요. 다음 거 내가 예매 성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뻥을 쳐놓고 그 예. 기대감을 심어드리고 예. 일부 예쁘게 감싼 공리주의 그렇죠. 그렇죠. 예.
그쵸? 공수표 공수표. 아 근데 이거 예매해드리고 싶긴 하다. 그것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영 씨의 공연 뭐 이런 공연 이런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매 전쟁이잖아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매 전쟁에 이제 임영 씨를 좋아하는 또 어머님들, 뭐 또 혹은 할머님들 이런 그쵸? 분들은 이제 이거 클릭하기가 힘드시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보통 이제 효도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예. 손녀 손자들 혹은 아들 딸들의 진짜 이 IT에 익숙한 네. 대리전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피타지는 전쟁이 예.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승자가 누가 되느냐. 전 국민 효도 전쟁. 이런 효도 전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추첨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추첨. 예. 근데 이게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 암표조차 구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수강 신청을 네. 너 잘하잖아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 로또급이라서. 그러니까 해외 유명 가수 내한 오는 거 구하는 것보다도 몇 배 그냥 그렇죠. 비교도 안 되게 힘들다. 예. 진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늘 듣고 포기했어요. 추첨제가 되면 어떨까? 추첨제를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추첨을 해서 순번제. 아 진짜 추첨. 예. 추첨제와 턴제를 합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 몇 개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대라도 하게. 추첨제. 어느 턴제가 돼서 어느 시간에 드래프트 하듯이 접속해서 살 수 있게 안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해보셨겠죠. 영웅청약. 안 되나? 영웅청약. 영웅청약. 그러네. 청약제가 되는 거죠. 사상 최초로 그쵸. 세계 최초로 티켓 청약제. 진짜. 가점이 뭐냐? 가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사연도 좀 가점. 같이 하고 가점은 한 번 지금까지 임영웅 씨 콘서트를 못 본 사람. 그렇네. 세계 최초. 세계 최초 관람. 그렇네요. 세계 네. 최초. 세계 최초 관람이랑 있죠, 손주 3명 정도 있으면 가점. 자녀 수. 다 자녀가고. 어머님 다 연세. 뭐 그렇죠. 이런 거랑. 아, 너무 웃기다. 예. 손주 세 명이면 우선 가점 줘야죠. 손주 세세? 약간. 대가족이 뭔가 좀 더 유리한. 예. 좋아요.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생애 최초? 형은 0점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생애 최초 하나 있잖아. 무순이 노려봅시다, 무순이. 예, 생애 최초. 진짜 웃겨. 괜찮지 않나요? 괜찮은데요? 너무 괜찮네요. 에미야 둘만 더 나아라. 임영웅 콘서트 가야 된다. 예. 이 정도면은 진짜 특별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새로운 문화를 완전히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 무손주 즉시 탈락이라고 하십니다. 무손주 즉시 탈락. 예. 베텐러들에게는 참 험한 세상이 되는 거죠.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네, 0112님. 추석 명절을 맞아 주변 사람들한테 톡으로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를 할까요? 말까요? 이거 받으면 되게 형식적인 답변들만 주고받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럴 때 핑계삼아 연락하고 안부도 묻는 게 나은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네요. 명절 인사 톡 보낸다? 만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 보낸다, 안 보낸다? 네. 하나, 둘, 셋! 보낸다. 안 보낸다. 진짜 제로 인성 되네. 어떠한 허례허식도 하지 않겠다. 아, 왜냐면 저도 한동안 많이 보냈었는데 또 보내면 톡이라는 것은 읽음 확인을 하고 맞아. 또 뭔가 다시 보내고 진짜 번거롭죠. 그런 거 자체를 서로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번거로워서 예. 그리고 추석 명절 자체가 이제 긴 휴일이 돼버려서 긴 휴일 보낸 사람들은 사실 해외에 있거나 뭐 다른 형태로 즐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해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남부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추석 명절 뭐 보고 많이 받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오면은 거긴 지금 아침 12시인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귀찮다고 하세요. 상상을 네. 만들어내서 지금 미스 프랑스까지 저는, 보내셨어. 저는 해외에 가본 적이 없는데 명절에. 너무 웃깁니다. 그에 생기지 않은 상황까지 고려하며 안 보내시는 배려심. 그러니까. 네. 네 저도
때마다 다른데 안 보낸 지 꽤 돼서 이번에는 갑자기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쵸. 저도 매년 보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혜택 멤버들끼리에서도 주고받으면 좋죠. 좋죠. 네. 자, 그러면 네 개 맞고 세 개 안 맞았고요. 네. 최재열님 거. 좋아요. 엄마가 연휴 동안 동생이랑 저랑 집에 와서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하셔서 동생이랑 업무 분배를 할 건데요. 매 끼니 때마다 상차림 돕기를 할까요? 아니면 밥 다 먹고 설거지를 할까요? 상차림에는 전 굽는 거 포함입니다. 상차림 혹은 설거지. 상차림이 설거지보다는 훨씬 편해 보이지만 전 굽는 게 포함되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무게감이. 일종의 좀 사수? 아, 사수가 아니죠. 조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자, 전 굽기 플러스 상차림이냐 아니면 설거지냐. 네. 뭘 할까? 자, 상차림 대 설거지. 식기세척기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있으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럼 전 기름도 다 둥둥 떠다니는 거네요? 뭐 갈비찜 뭐 이런 거 기름이랑? 방향 설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예. 자, 상차림 대 설거지. 하나, 둘, 셋. 설거지. 상차림. 설거지가 나요? 저는 네, 설거지가 나와요. 저는 전굽기랑 상차림이면 밸런스상 앞에 좀 힘든 게 낫다. 그래요? 예. 저는 이것도 좀 특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설거지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좋아해요? 나쁘지 않아요. 밥 먹고 좀 소화할 겸 그냥 하면 좋던데요? 아, 그래요? 오. 출장 설거지 됩니까? 좋아하시면. 바로 이렇게 섭외를 하시는군요. 그래요. 출장 설거지. 일당 얼마죠? 예. 인성제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인성제로. 예. 상차림은 약간 그 이점이 약간 전 굽고 뭐 이러면서 전 부치면서 먹을 수도 좀 있고, 아. 예, 미리미리 잡채나 이런 것들도 좀 간을 볼 수도 있고. 그렇구나. 예, 왜냐면 상체를 때 달그락달그락 소리들이 나고 막 이럴 때 기다리는 것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눈치가 좀 보이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느낌이. 아, 그렇죠. 왜냐면 도울 게 없잖아요. 상체를 때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좀 그릇도 좀 나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르면서 한 입 쫙 먹고. 예, 예, 마음도 편하고. 전이 왔는데 막 새우전 이런 거 이미 없는 거죠. 새우가 어딨어? 새우전 어디 갔어? 이번에 동태가 없어. 동그랑땡 없는데 이번에 안 했어. 네. 그리고 상차리면서 묘하게 만난 거 내 쪽에 두기. 그렇죠. 아, 위치를 선정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앉을 만한 자리에 배치를 쓱 하면서 먹자? 흑막이 되는 거죠. 갈비찜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네. 팔 반경에 놔두고 나물 예. 약간 젖자구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먹자랄들은 다르네요. 설거지는 은근 힘들 것 같아요. 요즘 그릇이 많이 나오고 힘들죠. 이만큼 그쵸? 쌓이잖아요. 맞아 맞아. 저는 그거 약간 퀘스트 깨는 느낌으로 소화시킬 겸 하는 걸 진짜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설거지가 괜찮 은근히 뭐 힐링이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4대4가 됐고요. 마지막 하나를 하면서 그러면 결정하죠. 맞는 날이냐 안 맞는 날이냐. 또 4대4네요. 네네. 예, 정말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6003님. 이번 연휴에는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오는데요. 제 방에 진짜 멋있게 제가 다 맞춰놓은 랩땡 블록. 해리포터성과 포르땡 슈퍼카가 있어요. 진짜 멋있어서 다 맞춘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촌들이 구경한답시고 만져서 부실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 맞춘 랩땡 블록 자랑삼아 꺼내놓을까요? 아니면 못 만지게 숨겨놓을까요? 꺼낸다? 아니면 숨긴다? 사촌들의 나이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네요. 예. 나이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자랑도 하고 싶고 만져서 부술까 봐도 걱정되고 그 정도라면 약간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요 정도 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12살에서 15살 사이 아닌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포함해야 되나?
저학년 포함하면 좀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저학년이면 무조건 감춰놨을 텐데 왠지 자랑과 걱정이 공존하는 그 정도 나이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예, 그 정도가 아닐까. 고학년? 네. 좋아요. 보겠습니다. 자, 꺼낸다, 숨긴다. 하나, 둘, 셋! 꺼낸다! 꺼낸다? 꺼낸다. 오. 오. 맞았습니다. 예. 왜, 왜, 왜? 아니, 뭐, 부수면 청구하죠. 너 때문에 분절됐다. 마디마지 분절됐다. 하나 사라. 이상한 사람인가? 홍송편을 좋아하지 않나? 초등학교 조카들한테 청구를 하지 않나? 야, 네가 사. 김앤장 엔딩이라고 하시면 있고. 아, 네. 아니, 그리고 뭐 그냥 꺼내놓고 이 김에 애들 와, 이거 뭐야? 하면 이거 멋있지? 하면서 자랑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 정도는 반응이 제일 좋은 리액션이 제일 좋을 사람들은 맞아. 조카들이거든요, 사실. 진짜요. 그들에게 영웅이 될 시간이 지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나이 한 30, 40대 먹고 이제 블록 만들어서 이제 집에다 딱 해놓고 오! 부모님 건드리지 마! 이러면 부모님이 쯧쯧쯧 하고 계셨을 텐데 건드릴 생각이 없단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방에 들어갈 생각도 없다. 있는지도 보통 몰랐단다. 이런 소리 들으셨을 텐데 이제 조카들이 왔을 때 그 눈은 달라지죠. 이걸 어떻게 샀지부터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우와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막 이런 그러니까요. 한번 만져봐도 돼 삼촌? 그러니까. 이 존경의 눈빛. 와 이런 거 얼마나 해요? 뭐 맞추는데 얼마나 막 걸려요? 이런 네. 반응 언제 겪어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장난감 뭐 아주라 조카 줘라. 그렇죠. 그렇죠. 무시하면 되죠. 아주라. 언제 이모 말 고모 말 듣고 살았다고. 그렇죠. 부모님 말도 안 들었는데 이모 말 고모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줘요 그걸. 네. 한기로 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카들도 이제 존경의 눈빛만 보내게 하고 그쵸? 만지지 마. 그거 만지면 너 살게. 박물관. 발목원에서 진품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그렇지. 띠 둘러놓듯이 맞아요. 이거 금 넘지 마. 그래서 선을 미리 띠를 해놓는 거죠. 눈으로만 봐. 자, 감상은 여기서 하는 거야. 그렇죠. 사야 돼 눈빛 너무 무섭다고 하시고.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 이거는 조카에게는 무조건 자랑해야 된다. 자랑해야 돼요 네. 이번. 자 그러면 광고 듣겠습니다. 인성이 쌍으로 인성 듀오래요 오늘. 인성 제로즈.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블럭 이렇게 무슨 그 몬스터 등에 이렇게 그 트리케라톱스처럼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멋있는 딱 보면서 근데 아주 이제 어린 조카가 보더니 그거를 네. 잡고 뒤집어서 쫙 미는 거여서 그걸 보면서 신기했어. 아니 이게 어떻게 저걸 뒤집어서 누를 생각을 하지. 그니까 이건 오히려 그 생각의 구조가 너무 신기하다. 발상의 전환을 보고 와 이게 위에 뾰족뾰족하면 보통 이게 당연히 위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이거를 우와 이러는 걸 보고 와 장난 아니다. 아이들은 정말 늘 약간 예상을 하고 들어가도 맞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깁니다. 아 너무 웃기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끝곡 없습니다. 배송제텐 오늘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추석 고민이었고요. 김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네 마지막 사연으로 좀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집에 갖고 있는 조카들이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지영 씨는? 조카들이 만지면 안 되는 거. 아 카메라 이런 건 조금 걱정될 것 같긴 해요. 아 카메라는 너무 비싼데. 그렇죠. 렌즈 같은 걸 깨뜨렸다. 그렇죠. 렌즈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꾹 누르면. 우와. 잠깐만. 그거는 정말 충격이. 만지나봐.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런 장난감이나 이런 거는 피해 금액 자체가 그쵸. 어느 정도지만. 만약에 전자제품을 건드린다. 이거는 클 수 있네요. 그렇죠? 크리티컬 합니다. 예. 자, 오늘은 5대4로 맞대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인데 김지영 씨와 생방송을 할 거고요.
주제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가장 쓸데없는 고민 콘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예,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합을 맞춰서 신중하게 결정해드리고 쓸데없는 고민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게시판 애용해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추석에 잘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추석 한복판에 뵙겠습니다. 예. 자, 끝인사해주세요. 끝곡은 네, 끝곡은 없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안녕.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누구 오시죠? 하지원 치열이. 아, 아 오늘요?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삐끼삐끼 좀 배워볼까? 잘하시겠다 진짜. 삐끼삐끼. 옛날에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친척 형의 컴퓨터를 포맷을 실수로 도대체 실수로 아 이게 요즘은 도대체. 포맷이라는 게 누가 봐도 포맷인 게 느껴지잖아. 근데 그때는 포맷이 뭔지 몰라서 대박이다 진짜. 도스 시절, 도스 시절. 어떡해 진짜. 아 진짜로. 야 정말 순수하게 이런 거군요. 몇 살 때예요? 초딩 때. 초딩 때. 와, 와 형 진짜 고생하셨다. 나름 IT 초창기 인재여가지고 컴퓨터가 항상 있는 집이었는데 컴퓨터를 가서 만져보는데 내가 그 학원에서 배웠던 명령어 이런 것들 몇 개를 해보다가 실수로 냅다 포맨 대박이다 너무 웃겨 정말 실수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일부러 하겠어요 그렇죠 아 그때 당시에 형의 사촌형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아 나이 차이가 꽤 나이가 꽤 차이 나는 내가 초딩 때 아저씨셨으니까 직장인이 있으니까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모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화가 났다. 당분간 놀러 오지 말라. 그러니까 매일 매일 놀러 갔었는데 당연하지 당연하지 직업이 또 그거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았겠어요. 엄청나네요. 쳐 맞았냐고 물어보시면 그러진 않고 근데 그 형이 진짜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도 그 형은 있어서 자기가 쓴 컴퓨터를 다음 거 업그레이드 할 때 나한테 물려줬어. 오. 그래서 그 포맷한 컴퓨터를 나 줬어. 아, 근데 형님이 착하시다. 지금도 그 직종에서 일하세요? 아, 놀랍게도 이제 IT 쪽으로 엄청 그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 사촌 형수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우리 아이들을 한국의 교육 그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아기들 나오니까 바로 캐나다로 이민 가가지고 아 진짜? 거기서 무슨 이런 전기 수리공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분야가 완전히 달라졌지 완전 그러니까 같은 다르잖아. 이과긴 한데 컴퓨터 다르잖아. 이런 IT 쪽으로 막 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근데 거기는 그게 된대 그 자격증에 대한 그 밥그릇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곳이라 근데 근데 되게 신기하다. 진짜 사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너무 행복하대. 아 그래요? 사람이 얼굴이 달라졌어. 와. 그래서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입국할 때 이제 만나면은 너무 행복하대. 아니 캐나다가 행복지수가 높은가? 단풍극. 전기. 조카가 성인이에요. 이제. 다 컸다. 아, 그러니까 조카가 얼마 전에 아, 작년인가 한국에 왔었다. 그래가지고 목동 여기 어디서 잠깐 알바하고 그래가지고 밥 사줬었는데. 몇 살이에요? 2000 몇 년생이라고. 2000 몇 년생? 대학생, 대학생이어서 잠깐 귀국해서 그래서 달러 좀 주고. 예은이 기다리고 있어. 주제 좀 정하라고 시간 좀 줬어. 안 되겠지. 좋아. 방금 정한 것 같은데. 좋지. 이거 더 드세요 이따가. 놓고 가려고? 그럼요. 아. 이거 이게.
좋아. 백포르메리 되게. 하나, 둘, 셋. 홍성편 먹어? 하나, 둘, 셋. 또 빠졌어요. 아, 이거 놓고 하려고? 그럼요, 드셔야죠. 전 많이 먹었습니다. 피디님, 예은아 이거 더 먹어. 더 먹어. 사운드 말고 딴 걸 더 넣을 걸 그냥. 여러분 가볼게요. 다음 주에 생방으로 봐요. 그럼 어차피 추석 뭐 휴식 없습니다. 추석이라 2주 뒤에 뵈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추석에 뵈요. 당일에 뵈요. 갈게요 여러분. 수락에. 가겠습니다.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가볼게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